시동 거는 영상입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중에 자, 여기에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켜주고요.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셀을 키 온을 해주고요. 에어컨을 틀고요. 그리고 전광판을 켜주고요. 그다음에 실내등도 켜줍니다. 그리고 미등도 켜주고요. 자, 미등을 키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운전석 쪽에 히터도 틀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열선도 틀어줍니다. 스크린널은 이렇게 해주면은 습기도 제거되고 출발할 때 쾌적하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10분 전에 이렇게 시동을 켜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시티 G240 에어컨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은 짜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진 상태고요. AC 버튼이 들어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이제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여기 설정된 값에 도달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꺼지고요. 예, 만약에 설정된 값보다 높으면은 계속 이렇게 켜져 있겠죠. 이렇게 이제 승객 쪽하고 운전석 쪽하고 에어컨 버튼입니다. 그리고 히터 버튼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히터 버튼입니다. 여기 지금 1단 틀어놨고요. 자, 외부 순환 버튼을 외부 순환으로 돌려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창문 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서 외부 순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문 쪽으로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습기가 차지 않겠죠. 자, 만약에 여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발쪽에 따뜻한 공기가 오면서 창문 쪽에도 습기를 제거해 주겠죠.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승객 쪽 히터. 자, 이게 히터 1, 히터 2 이렇게 있는데요. 히터를 틀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이거는 앞쪽, 요거는 뒤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른 버스들도 이렇게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빠진 영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습기가 차면은 사이드밀러 쪽에 예, 이렇게 열선이 있습니다. 사이드밀러 열선을 켤 수가 있는데 이쪽 양쪽에 여기 보면은 이게 사이드밀러 열선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버튼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열선이 들어와서 예, 사이드밀러에 물기가 예,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예. 자, 이게 덕화 공영 차고지 예, 임시 정비소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를 여러 번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오수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오수건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9년차 근무 중이고요. 현대 유니버스 럭셔리 5004번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오수건에게 커피 한잔 사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